메탈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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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야, 너랑은 좀 안 싸우고 싶다. 아니, 우리가 둘러싸이냐고요? 우리가 쳤는데. 아까 그 드래곤 놈을 잡으면서 제나 잡으면서 그거 하자.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상태 되겠지 뭐. 얘도 그렇게 대단한 놈도 아니고. 아, 잠깐만. 많이 아파요. 아프니까 바로 좋은 상태 되네. 아우씨. 두번 행동이 기본인가 그냥. 이것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두번 행동을 하는데. 도망치지 않기 제한이 참 걱정되는 게, 저러다가 제 전생 몬스터도 나오거나 하면은 더 세잖아요.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세진다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다. 얼마나 세진다는 거죠. 세지면 저런 애의 전생 몸이 나오면 도망쳐야 되는데 무조건. 챔프까지 없네. 아, 드래곤 대기 질문하셔도 되는데 너무 상관없는 것만 아니면. 뭐가 궁금하신가요?
어우씨.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부활의 주문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도 모릅니다. 불에 불을 막는 그런 거를 막 써야 되나? 불편하게 하려면 이 불의 선율인가 하는 이거. 그 전에 우리가 뚜벅이 맞는 게 나는 게 뭐지? 조상 언제 된 게 이거? 무난하게 아파. 아우 그냥 이. 에 와이번한테 푹신푹신한 모피를 얻었다라고. 오히려 더 아픈데? 그냥 좋은 상태도 안 되고 이거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이씨 이런 거는 잡자. 아 쟤 또 나왔네. 저거 즉사기 거는 애 아니야. 쟤 위험 천만한 놈인데 저거. 듀얼 쿠터 매직 베리어 같은 거 걸면 어떻게 도움 되려나? 안 걸리고요. 매직 베리어는 걸리겠지? 이거로 즉사 좀 막아주면 좋겠네. 치고요. 어이야. 어이야. 진짜 죽을라고 저게. 듀얼 커터. 어이씨. 설마 죽진 않겠지? 배우미가 빠르고요. 오케이. 이놈하고 두 번 싸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와. 어, 11 들어왔고. 세냐만 들어오면 돼. 세냐만 불 들어오면 되는데. 어떻게 잘 들어오지?
그래도 세냐가 불이 안 들어오네요. 망할. 금광석을 또 얻었고요. 아, 이거 좋은 상태 유지시키는 법을 모르니까. 두 명 구도하는데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 주돌이. 주돌이나 혼내주자. 오, 좋은 상태 돌입이 안 돼요. 세녀가 안 되는데. 아씨, 이걸 아 뭐야 덤벼. 씨, 두 마리네. 한 마리로 빡쳤는데 이거 두 마리나. 불안한데? 어 뭐야, 이번에도 왜 이렇게 쉽게 죽어? 응? 쟤는 되게 랜덤인 것 같아요, 저 유령은. 약간 재수없게 개세리가 걸린 거고. 아, 카뮤 끝나간다. 아, 미친. 망했어요. 좋은 상태가 그냥 다음번에 좋은 상태가 되면은 그때 오자. 안 되겠다. 좋은 상태가 될 때 오는 게 빠르겠네요. 본 다음에 괜히 여기서 노가다 했네. 돌아갑시다. 참고로 이 성은 3D 모드라면은. 어, 이벤트 이걸로 봐버리네. 우와. 왕 배털 봐. 봐라, 우리나라의 왕자 파리스가 그 사막의 살인자 녀석을 잡아왔어. 어우, 늦게가 생긴 거 봐. 어, 용감한 왕자가 있는 한 사마리 왕국의 미래는 안녕할 거야. 자, 파리스여, 백성에게 한마디 해봐라. 모두의 응원을 힘으로 바꿔서 보다시피 이렇게 사막의 살인자를 쓰러뜨리고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왕자로서
더 정진을 해서 정진을 거듭해야 하는데. 으앙,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어휴, 으앙. 무서워. 모두 너무 당황하지 마. 우리들한테 왕자님이 있어. 왕자님이 몬스터 쓰러뜨려 주실 거야. 그렇지. 파리스 왕자님 있으면 우린 안심이야. 왕자. 공개 처형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 파리스. 너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아까 잡았더니 아니냐. 백성의 기대에 답하거라. 아버지, 저는 무리입니다. 야, 옆에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데 기사되는 자. 신념을 절대로 꺾지 않고 백성이 나라에 충성을 바친다. 예? 오, 실비아가 기사되는 자. 어떤 역경이 처하더라도 정정당당히 싸운다. 그래, 당신은 기사의 나라의 왕자잖아. 비겁자로 끝나고 싶지 않다면, 비겁자로 끝나고 싶지 않다면 싸우라고. 나는 기사의 나라의 왕자. 칭! 끼깅! 에이! 오오오오, 그래도 좀 기본 그건 있나 본데? 아주 못 싸운 거 아니야. 칼이 아니 이런. 으악! 오, 레이피어 멋져요. 하! 야, 이거 2D로 봤어야 되는데. 이야, 원통하다. 와, 멋져. 왕자는 운 나쁘게 칼이 부러져서 한 걸로 치고. 하면 되잖아. 멋졌어, 너. 실비아가. 당신은. 잘 들어. 기사의 나라의 왕자님이니까. 어떤 때라도 기사도 잊으면 안 된다고. 잠깐! 기사도의 이해도가 기사도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그냥 평범한 고개사예요. 하찮은가 여튼. 아버지, 어머니, 실은 이렇게 되어서 레이스에서 달린 것도 몬스터를 잡은 것도 11이었습니다. 얼굴을 들어라 파리스.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랑 같은 실제로의 너를 보지 않고 맞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 같구나.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우리 쪽일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마. 하지만 아까 전에 싸움에서 보여줬던 용기는 상당했다. 방어 일면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기사의 나라의 왕자로서 어울리는 모습이었어. 어울린 싸움이었어. 그런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네가 목표로 하는 데르카다르의 맹장인 그레이그님의 부대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 아하하하. 그레이그란 거 우리를 쫓던 그 녀석 말이야? 그나저나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11C들은 무지개색 가지를 찾아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신세리즌 11에게 국보인 무지개색 가지를 줘도 괜찮을까요? 무지개색 가지라. 응, 그건 무리야. 행상인에게 팔아버렸거든. 두둥. 아니, 팔아버렸다고요? 아니, 그거 국보 아닙니까? 어째서 팔아버린 거예요? 멍청아! 어째서 올해의 파리스베가 그렇게까지 호화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모두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가지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했다고? 그럴 수가. 정말 미안한 일을 했구나. 여행객이요. 무지개색 가지를 판 행상인인 말인데 여기서 서쪽에 있는 다하르네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결국 우린 득본 게 없네요. 이걸 가져가면 서쪽 관문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다하르네에서 정보를 모아오거라. 저 장음 발음이 이상하게 나 있다. 다하르네에서 정보를 모아오거라. 모아보거라. 그래서 왕의 친서를 얻었고요. 두둥. 또 도계사. 미안해. 무지개색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몰랐었어. 제발 좀 용서해줘. 대신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사마디의 기사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행 도구인 이 몬스터를 부르는 배를 받아줘. 이 몬스터를 부르는 배를 울리면 주변에 있는 몬스터를 불러들일 수가 있어. 잘 사용하면 효율 좋게 싸움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도움 안 되는 물건을. 너희들한테는 정말로 신세를 많이 줬다. 뭔가 곤란한 일이 있다면 또 한번 사마디에 와줘. 내가 언제나 힘이 되어줄게. 자, 그렇게 서쪽으로 가보라 라고 하는군요. 원래 2D로 하려고 했는데 3D로 이벤트를 다 봐버렸네. 고양이 많은 거 봐. 여기가 어디야? 우와, 눈이 호강하는 그래픽을 살짝 보고 있습니다. 2D로도 한번 보자. 네, 볼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3DS로 하는 목적은 2D로 모든 걸 깨는 거니까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3D로 좀 보게 돼버렸지만 2D도 한번 봅시다. 키야, 정겨우니 정겨운 그래픽. 미리미리미. 밤에 도착해버렸네? 상관없나? 낮으로 바뀌네요. 네, 발레당 누워있네요. 우리 바리스가 돌아왔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안돼. 두둥. 사슬이 풀려버렸어. 하지만 모두 당황하지 마. 왕자님이 있어. 왕자님이 해주실 거야. 왕자, 왕자. 왜 그러냐, 파리스. 문제 없을 거 아니냐. 얼른 싸워봐.
오, 먹힌다, 먹혀. 아버지, 전 무리예요. 기사 되는 자. 이 실비안 가는 사람이 멋지다. 싸워라 하니까 나는 기사의 나라의 왕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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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깨갱. 오우야. 이벤트가 그 멋지던 싸움과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반짝반짝과 툭툭툭으로. 아 근데 빠르긴 진짜 빠르다. 진행 속도 빠른 거 봐. 하나 버렸거든. 아니까 뭐라고요? 이 멍청이. 그럴 수가. 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도계좌 해야지. 얼른 빨리 도계좌해. 와라 엎드려. 덥죠. 일세를 안 먹나? 거 딱히자. 이렇게 되네요. 아 이번에 득회도 좀 리소스를 많이 쓰나 보다. 한번 껐다 켜줘요. 이게 옛날에 그 뭐 모넌이나 이런 거 할 때 껐다 켜지고 했었는데 득회가 좀 그런 식이네 이번에. 그리고 에어컨 송풍 모드라는데 전혀 안 시원하네. 냉방이네. 송풍 아니에요? 언제 냉방이었어? 나는 에어컨을 막 한 27, 8도 막 해놓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좀 시원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본가 가보니까 23도 놓고 하던데. 24도, 3도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게 정상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참고로 방금은 29도였어. 에어컨이 29도니까 하나도 안 시원해. 자, 아까 거 불러와서 진행해볼게요.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시겠지만 지금 이쪽은 매미가 울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창문 닫아도 시원할까요? 자, 진행합시다. 이제 이 마을을 떠나서 가려고 했더니 또 이벤트가 있네요. 기다렸어, 11짱! 예, 너 뭐하러 온 거야? 우리들한테 또 볼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카뮤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따라갈게. 그 생명의 나무를 찾는 여행의 말이야. 그리고 사신짱을 우리가 쓰러뜨릴 거야. 아이 농담하지 마. 갑자기 나와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여행은 지금 장난한 게 아니라고. 물론 나도 장난으로 따라갈 생각은 없어. 떠돌이 고개사로서 세계를 돌면서 여러 수많은 미소와 만났는데 하지만 그거와 같은 만큼 몬스터에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슬픔도 만나게 됐어. 내 꿈은 말이야 세계에서 최고로 큰 홀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성대한 쇼를 해서 전세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모두로부터 미소를 빼앗으려 하는 그런 사신장이 있으면 그 꿈도 못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여행의 목적은 내 여행의 목적하고도 일치한다는 거지. 그러면 모두 지금부터 잘 부탁해. 실비아가 동료로 들어왔습니다. 뭐 그럴 것 같더라고. 굉장히 화려한 애가 하나, 활기찬 애가 하나 들어왔네요. 여전히 억지스러운 녀석이야 라고 카메라. 그래서 너희들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세니아가 생명의 나무에 열쇠가 되는 그 무지개색 가지, 그 가지를 얻었다는 상인을 쫓아서 다하루네의 마을로 가려고 해요. 그렇구나. 하지만 거기는 한국 마을이야. 이미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쫓아갈 거야? 글쎄요. 그 경우에는 전기선을 타고 갈 수밖에. 안돼. 전기선 따위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언제까지라도 쫓지 못할 거라고. 베로니카가 그럼 어쩌라는 거야? 배로 가면 되지. 우리들만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배를 사용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배 말이야. 베로니카가 실비아씨 대단해.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배 빌려도 괜찮나요? 물론이야. 우리 동료잖아. 낙감하잖아. 그러면 내 배가 정박해 있는 다하루네로 가자. 다하루네는 여기서 서쪽이야. 자, 출발. 어차피 다하루네 가네요. 가는 건 똑같네.